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학교 정보과학과 학과장 정광식입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또 블록체인 현재 굉장히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생활을 우리 사회를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과학과에 들어오시면 아마 이러한 것들 현재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데 그것의 근간이 되는 기술과 정보와 그리고 컴퓨터에 관련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새로운 학문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의 여러분들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과학과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2016년도에 입학한 16기 이우룡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철도차량 제작 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들어온 계기는 컴퓨터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다 더 확실하게 배워보고자 입학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저희 계획은 철도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철도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6년 3월에 입학해서 2018년 8월에 졸업한 정보과학과 16기 선종철입니다. 저는 가치 더함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조합에서 이사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주로 교육과 컨설팅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년 6개월의 대학원 생활을 통해서 기억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정보보호 과목을 수강하면서 첫 프로젝트로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대단히 저의 흥미를 끌어서 한국정보철학회에서 개최하는 춘계학술대회에 논문을 제출했고 여기서 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국정보체리학계 우수 논문을 논문상을 수상했던 게 가장 기억이 났습니다.